뭘 보여주시려고요? 네. 100마리의 작은 하얀 천사. 오빠야. 아, 예쁘다. 사자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날개짓을 하는데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오? 엄마. 한 바퀴 뱅을 내고 정확히 앞에 착지야. 올라와. 옳지. 아야, 하는 대체 뭔 색일래 이렇게 신통방송 말투를 잘하고 들어? 공작 꽃다발 같아요. 아, 비둘기과예요? 네, 비둘기. 공작. 안 들면 먹이 주는 방법도 남다르네. 자기들도 막 신나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 꿀 마셔요. 스카이. 알아, 왔어, 왔어. 어머. 날아와. 이거 뭐예요? 스카이라는 소리에 이 광활한 곳을 가로지르며 날아오기 시작하는 새들. 어떡하지? 이게 뭐죠? 세상이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말 그대로 장관이다, 장관이요. 어머, 어떡해.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은 공작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누가 봐도 공작이 맞네, 맞아. 한 마리씩 있는데. 3년 넘게 공들여 만들고 있다는 조리요. 지붕 없이 새들이 자유롭게 방목되는 세계 유일한 곳이죠. 다리가도 이상한 것 같다. 왼쪽 다리. 걸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부화시키고 길러서 이렇게 맡기잖아요. 사치 녀석이 발견되면 이렇게 특급 케어 서비스 해준다는 아저씨. 지난번에 그걸 원하는 새끼 먹고 요만한 거 보셨죠? 수영하자는 말에 물속으로 뛰어들던 새끼 원한거. 아, 예뻐요. 가자, 완식아. 새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또 봐도 놀라워. 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저씨. 대체 이 끔찍한 새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래요?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새에 관련된 꿈 많이 꿨어요.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새. 새 둥지만 보고 있어도 행복했다는데. 그 새에 관련된 시설을 많이 다녀봤어요. 세계 여러 나라 곳곳을. 신체 일부를 훼손해서 눈요깃거리로 전시하고 하는 그런 관행들을 보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애들 많이 나왔구나. 함께 거닐고 놀며 친구처럼, 가족처럼 교감했다는 아저씨. 잘자. 야경마저 특별하게 봤어요. 공작. 정말 열매네요. 이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웬종일 새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란 아저씨 하루. 같이 놀아주고 밥도 먹고. 결의에 봤던 친구들 한 자리에 다 한번 뭐. 어머, 어떡해. 진짜 이거 아이언 천사 공작들이 스타트로 가자. 원식아. 어떻게 이제 원진과 아름다워진 원한 원식이 아니 오케스트라 이거 공작 멋진 날개짓에 공작 스카이까지 언제든 준비됐다고요? 너무 멋있어. 새를 사랑하는 진심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진풍경. 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마음이 넓으신 죽을 때까지 새와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